난 걸그룹을 매우 좋아한다. 그래서 음방할 시간만 되면 잽싸게 TV를 켜고 본방을 사수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즘 어디선가 낯선 여자의 콧노래가 들려온다. 내가 사는 집은 단독주택이라 집에 나 말곤 아무도 없으니 콧노래가 들리는 게 이상한 일이었다. 음방 봐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게 어디서 나는지 찾기 위해 난 정신을 집중해 귀를 기울였다. 그러자 콧노래는 점점 사라져갔다. 환청인가? 하긴 요즘 덕질하느라 통 잠도 제대로 못 잤으니 환청이 들릴만도 하겠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콧노래는 더욱 뚜렷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단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내가 음방을 볼 때만 들린다는 점이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방해받지 않고 싶어서 이어폰을 꽂고 음방을 시청하는 묘수를 부리기로 했다. 그리고 음방이 시작하는데 바로 옆에서 콧노래가 들린다. 물건을 잘 잃어버리는 한 아이가 있었다. 하도 물건을 잘 잃어버려서 엄마는 걱정이 많았다. 아이는 오늘 하교하면서 우산을 잃어버렸다. 오늘은 잃어버린 거 없니? 죄송해요 엄마, 우산을 잃어버렸어요. 다음부턴 잃어버리지 않을게요. 아이 엄마는 아이의 천성 자체가 건망증이 있는 것 같아서 잔소리하기도 애매했다. 그렇게 어느 날 아이는 집 앞 횡단보도에 지폐가 떨어진 걸 보고는 와 돈이다 하고 주우려다가 그만 트럭에 치여버렸다. 그날 오후 그 아이가 살고 있는 집에 노크 소리가 들린다. 아이 엄마가 소리를 듣고 문을 열었는데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다시 문을 닫으려하자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엄마는 아이를 보곤 기겁하고 말았다. 콧노래를 부른 존재는 아이돌을 좋아했던 여학생 귀신으로 음방할 때 같이 시청하며 콧노래로 따라 부르곤 했는데 이어폰을 꼽는 바람에 TV 소리가 안 들리게 되자 내 바로 옆에 붙어서 새어나온 이어폰 소리를 듣고 콧노래를 흥얼거린 것이다. 아이는 트럭에 치여 머리와 몸이 분리되었고 집에 와서 엄마에게 트럭에 치여서 몸을 잃어버려 죄송하다고 말했다.